1991년 이후로부터는 북한은 급격하게 고립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이 미소 냉전 체제의 어떠한 유물로서 지금 화석화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중국 소위 국공 내전으로부터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부터 인도 차이나 전쟁까지 이 30년 전쟁을 일컬어서 지금 학계에서 동아시아 30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아시아 30년 전쟁의 가장 핵심적 고리가 뭐였어요? 바로 한국 전쟁이죠.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 비극을 우리가, 이 세계사의 비극을 우리가 연출한 거야. 그리고 이제는 냉전 체제가 끝나버렸는데, 냉전 체제는 이제 끝나버렸는데, 물론 이 냉전 체제에 대한 아직도 맛을, 그 달콤한 맛을 아직 기억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자들은 중동에서 또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미국의 제국주의라고 하는 어떠한 틀의 비극이란 말이야. 미국이 제국주의를 어쩜 가지고 하려는 안에서는 자꾸만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세계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중동이라는 게 하얗고가 됐지만, 최소한 동아시아에서만은 30년의 그 소요를 치르고 난 후에 미국은 지금 현재 동아시아 문제는 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최소한의 자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논술 세대로서 태어나서 20세기를 우리가 폭력의 세기라고 한다면, 21세기는 논술의 세기라고 했잖아 내가. 그러면 논술의 세기에 태어난 여러분들은 이미 미국이 동아시아 30년 전쟁을 거치고 나면서 우리 이 미소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우리 사실은 한국의 분단 상황이라는 건 세계 역사의 구조적으로 볼 적에 존재해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금. 남북한의 이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이유가 없는 선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뭐야? 그 동아시아 30년 전쟁에서 구축된 그러한 분단 체제를 마치 우리 조국의 현실인 것처럼, 당위인 것처럼, 그것이 유지되어야만 되는 것처럼. 노 대통령은 어저께도 무슨 뭐 작전 통제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왜 그거를 6.25 때 남겨준 작전 통제권을 지금까지 미국한테 주느냐. 미국과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주둔하면서 한국을 도와준다는 문제하고,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존재하면서 갖는다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한국군이 존재하는 한은 한국군이 당연히 작전 통제권을 가져야죠. 이미 냉전 시대가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그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는 한 예다 그 말이야.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분들 그 논술 얘기가 나온 김에 이런 신문기사 기억을 하지? 에? 지난주에 일면에 나온 기사인데, 전 고법 부장판사가 구속 수감되는 모습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이런 거 볼 적에 뭐 별다른 소감이 없나? 에? 이건 신문 제1면에 항상 속기사로 난 거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자네 별 소감 없어? 이런 거 보면서 뭘 느끼나? 우리나라 법이 무너지고 있다는. 법이 무너진다고 느껴? 귀찮네. 한국의 근본적인 법 질서가요. 그거에 대해서 좀 회의가 느껴지는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여기도 써 있지만 사법사상 처음으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말이야. 생각해봐. 사람이
재판한다는 거. 네? 재판이 어느 정도까지 재판할 수 있냐면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라. 야, 사람이 사람 보고 합법적인 법질서에 의해서 너 죽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며 또 그러한 단순한 한 인간인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너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냐? 홍민호. 어? 아니요. 어, 홍민호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민호한테. 자, 우리 교재에 말이야, 그 장자에 대한 내가 철학 얘기를 하면서, 그, 제2권 198페이지에 아주 그 장자의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자네가 읽어봐. 지금 나하고 내가 말싸움을 벌였다고 해보자. 과연 내가 말싸움에서 이기고, 내가 너한테 졌다고 한다면, 따라서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말싸움에서 이기고 너가 나한테 졌다고 한다면 따라서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느 쪽이 과연 옳은 것이며 어느 쪽이 과연 그른 것인가? 그렇다면 둘 다 다 옳다고 해야 할 것인가? 둘 다 다 그르다고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나나 너나 서로 알 수 없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니 과연 누가 이 문제를 바르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너하고 의견이 같은 사람 보고 중재를 서라면 너하고 의견이 같을 것이니 어찌 우리 둘 문제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나하고 의견이 같은 사람 보고 중재를 서라면 나하고 의견이 같을 것이니 어찌 우리 둘 문제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나하고 너하고 모두 의견이 다른 사람 보고 중재를 서라면 우리 둘하고 모두 의견이 다를 것이니 어찌 우리 둘 문제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나하고 너하고 모두 의견이 같은 사람 보고 중재를 서라면 우리 둘하고 모두 의견이 같을 것이니 어찌 우리 둘 문제를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즉 나나 너나 그 중재인이나 모두 서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니 과연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장자의 얘기는 도무지 말이죠. 예? 도무지 인간의